약간 김무스 같은. 아, 예, 예, 예. 마스터에 떠올려놓으니까 약간 김무스 같은. 예, 예. 이 1020W의 태양광을 이제 가동하게 되면, 네. 이 에어컨이 저게 해가 비칠 때는 에어컨을 네. 돌릴 수 있는 정도의 네. 예, 전기가 생산되는 겁니다. 거기서 전기를 빼서 사무실 전기를 쓰시죠? 사무실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몇 년 보장이요? 10년 보장입니다. 고장이 아마 세계 유일할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춘천에 있는 캠핑스타에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타사, 네, 타사의 1톤 베이스의 모터홈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상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존에 이렇게 태양광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 확장형 네, 발전소 캠핑카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 차는 언제 들어왔나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설계해가지고 지금 설치 작업해서 내일이면 마무리돼서 출고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 2주 됐나요? 영상이? 예, 2주 됐습니다. 예. 발전소 캠핑카 저희가 워크스루밴에다 날개 형식으로 예, 예. 된 거를 봤는데 그때는 상부를 못 찍었거든요. 예, 예. 네, 오늘 이제 상부를 볼 수 있는데 예. 요거는 워크스루밴이 아닙니다. 예. 얘는 타사의 예, 봉고3. 봉고3의 예, 예. 예. 일체형. 일체형 모터홈이었는데 예, 예. 자, 이렇게 추가로 작업을 하러 오셨어요. 예, 예. 요 작업은 예. 전차전 가능한가요? 전차전 가능합니다. 뭐, 르노 마스터, 저희가 좀 이따 예, 볼 건데. 예, 예, 르노 마스터. 하여튼 뭐 어떤 형태도 지금 저희가 이제 스타렉스에도요. 네. 그 1020W의 태양광 탑재하는 걸 지금 발주받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전차전 다 된다고 봐야죠. 전기에 목마름이 계신 분들은 예, 예, 예. 이쪽에 오시면 경우도? 네, 해결이 되고 소비자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로 제가 예, 알고 높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분은 예.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의뢰하신 건가요? 지금 뭐 전기가 이제 부족하니까 시스템 하셨겠죠?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모든 캠핑카의 시스템 에어컨은 외부 전기를 꽂아서만 사용하든지 아니면 발전기를 가동해서 사용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발전기 도움 없이 외부 전기의 도움 없이 이제 상당 시간을 태양광으로만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베레어, 예, 예. 베레어 캠핑카 예. 전용 에어컨이 예, 그렇습니다. 상부 예, 루프탑 형식의 예. 이제 루프 에어컨이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기를 좀 많이 먹어요. 예, 많이 그렇죠? 먹습니다. 기존의 예. 인산철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외부 전력을 인입을 해야지만 이제 돌릴 수 있는 예, 그렇게 사용해 그러한 상황이었고. 예. 자체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예, 앞에다가 예, 많이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있었고 예. 이런 상태인데 총 몇 와트에 있던 상태에서 그런 거죠 지금? 지금 여기는 기존에 440와트 패널 한 장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0와트 패널이 각기 두 장이 있어서요. 네. 예. 660와트의 태양광이 있고요. 있던 상태였죠? 예, 660와트요.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해보죠. 예, 네. 이게 510와트 한 장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구동이 되면 움직이게 되면 이 위에다가 다시 510와트를 이제 지어서 예, 1020와트가 증설되는 겁니다. 그럼 총 몇 와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되면? 그러면은 1680와트의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1680와트의 태양광이면 예. 하루에 예. 아, 시간당 시간 암페어 수가 어떻게 되죠? 저게 1조 조건이 좋으면 시간당 뭐 100암페어도 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균 뭐 평균으로 하면 그러니까 합 하루 종일 하면 약 500암페어 정도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1조량이 좋을 때 좋을 경우에. 아, 그렇게 되면 예. 저희가 저번에 했듯이 예, 이제 예. 외부 전력 인입이 필요 없는 예, 그렇습니다. 자가 발전을 하면서 예, 예. 이제 캠핑카를 쓸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렇죠. 유지비는 이제 설명의 네. 시설 투자비만 들고 그다음에 계속 유지비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발전소 거죠. 캠핑카가 예, 이제 예.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이 앞에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예. 냅두고 예. 맥스팬 그대로 있고요. 네. 맥스팬 있고 베레어 에어컨 그대로 사용하고 이 상태 이렇게 예. 예. 화장실 환기팬도 살아 있고요. 저기 살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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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기에 이제 브라켓 설치를 해서 예, 예. 자체 개발하신 예. 무빙 하는 거죠,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전동으로 벌어지고 예, 닫혀지는 예, 식으로. 예, 열고 네. 닫고 하는. 그 전에 저희가 그 워크스루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열리고 예, 예. 뒤에서도 열리는 방식이었는데 예. 요거는 뒤에만 열리게 예. 작업이 되는 거네요. 그 차는 전체적인 길이가 짧다 보니까 네. 많이 설치하려면 어차피 전체 면적을 두 배로 늘리는 방식을 썼고요. 네. 이 차는 이제 차가 전고가 길지 않습니까? 네. 길으니까 일부분만 해도 여기에서 1kW 이상의 탑재를 하니까요. 예,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패널이 두 장이 올라가는 거겠죠? 예, 여기 이제 예, 한 장 있고 한 장 더 2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렇게. 저번에 이제 위에 작업을 잘 못 봤는데 이대로 보여 드릴게요. 예, 예. 저게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 거예요? 이게 실린더 구동, 이제 그 실린더. 회전 운동에 이 모터가 들어 있고요. 네. 이 회전 운동을 하면 직진 운동으로 바뀌어서 실린더가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캠핑을 이제 안 하고 이동할 때는 접어서 접어서 집어넣고 가보시죠. 좀 더 가보시면 이 상태로 이제 운행이 되는 거고요.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벌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나오나요?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이 길이 그대로 나오고요. 잠깐 제가 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릴 수 있나요? 네. 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소음도 크지 않습니다. 구동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한 장이 나가는 거고 요 위에 한 장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고정. 밑에 고정이 하나 있는 거고요. 위에 고정이 있습니다. 아, 위에 고정이 하나 있고. 이게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습기 저 비가 올 때 보호도할 겸 해서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 놓은 형태고요. 그 지붕 밑에서 이제 들락날락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요 위에 고정으로 한 장이 올라간 상태에서 밑에 장이 빠지는 거죠, 저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까지 나가는 증설이 되는 건데 뒤에서 보여드리면 요 사이즈 그대로 빠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빠져서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정이 안 돼서 이거 고정하시겠죠? 고정해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근데 많은 의문들이 이제 여기 뭐 녹슬지 않냐, 바람 불면 날아가지 않냐, 많이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스트는 해보셨나요? 사실은 태풍이 심하게 오는 길목에는 차도 전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차가 전복될 정도의 바람이 오면 이게 뭐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설사 그냥 바닥에 붙인 차라 하더라도 뭐 고장은 어차피 유사하게 나지 않을까 하는 뭐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때문에 전기를 그럼 포기하고 발전기를 돌리시든지 한전을 꽂아 쓰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견고성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브라켓 설치해서 다 피스를 박았는데 이 고정은 어떻게 튼튼하게 되는 건가요? 뭐 이 정도면 그 저희가 뭐 일부러 뭐 찍어서 뜯어내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 이게 그리고 녹슬는 부분. 녹슬는 스테인리스 S304니까요. 뭐 근본적인 거는 녹이 안 쓸게 돼 있고요. 근데 뭐 오래되면 스테인도 녹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뭐 녹 발생할 수도 있겠죠. 차도 뭐 녹이 발생해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뭐 태풍 불 때는 접은 알겠죠. 접어야지요. 그거를 방치하고 그리고 어닝 문제 가지고 비교되는데 어닝 그 바람 불 때 많이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닝보다는 이게 훨씬 더 구조적으로 튼튼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의문되는 게 전체적인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에 이제 루프렉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안 되죠. 루프렉도 뭐 루프렉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뭐 선시공 사례가 있습니다. 루프렉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제 루프렉에 있는 차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저희가 루프렉 위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딩식을 설치해서 루프렉은 루프렉대로 사용하고 이제 루프렉을 사용할 때는 태양광을 이제 밀어내고 루프렉 본연의 임무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다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거의 뭐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시고 전기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전 차종 다 가능하고 어떤 형태로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없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비용 얘기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차를 갖고 와서 전기 증설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여기서 만든 차가 아니기 때문에 타사 차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비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비용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 때 신 패널이라고 하고요. 이 패널은 저희가 이제 와트당 3,300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와트당 3,300원 곱하기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이 슬라이딩 장치를 이제 한 조당 이제 저희가 50만 원씩 해서 이제 한 조를 하면 슬라이딩 그 태양광 패널 곱하기 3,300원, 와트 곱하기 3,300원 하고
이게 앞쪽이나 뒤쪽 하나만 하면은 50만 원 추가하고요. 네. 앞뒤 양쪽을 하면 100만 원 추가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이면 예, 예,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예,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예. 와트수로 얼마가 추가되는 거죠? 이게 1020와트입니다. 1020와트가 추가되는 예, 예, 거죠. 예. 그러면 예. 시간당 요거만 예. 기존 거 빼고 예. 요것만 했을 때 암페어 수로 한 시간당 충전이? 시간당 1000암페어니까 이게 한 600암페어로 보면 한 50암페어, 한 60암페어까지 충전이 됩니다. 시간당 60암페어. 예, 시간당. 주행량이 좋으면 이제 60암페어 정도. 그리고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이제 뭐, 이게 그 60암페어 곱하기 4 하면 420, 한 거의 약 300와트 정도 거의 생산이 됩니다. 아, 그러면 주행하지 않은데도 주행 충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달리지 않았지만 예. 달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1020와트의 태양광을 이제 가동하게 되면 네. 이 에어컨이 저게 해가 비칠 때는 에어컨을 네. 돌릴 수 있는 정도의 네. 예, 전기가 생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뭐 요 내용 보고서 엄청난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고 관심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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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그런 부분이 제 차도 되나요? 제 차도 되나요? 이렇게 제 차가 되는지 이제 이분을 많이 예, 하시는데 예, 예. 전차정이 가능하다. 예, 전차정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르노마스터에 접속된 차량 예, 한번 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보시죠. 예, 예. 그렇게. 네, 대표님, 이거 지금 이제 르노마스터 예, 예. 예, 작업을 한 차량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그 유명한 분 중에 김무스라고 예, 예, 예.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예, 나오게 하신 예. 개그맨 분이 계셨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김무스 같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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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스터에 또 올려놓으니까 아까 김무스 같은 예, 예. 네, 그런 발전소 캠핑카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마스터에 장착을 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프랙이 없던 상태에서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사 제작한 차량입니다. 예, 타사 제작 차량입니다. 네, 들어오고 옆에서 보시면 예. 이게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2m 나옵니다. 2m. 예. 2m 나왔고 예. 뒤로 가시면 예, 뒤에 1m, 뒤가 1m. 1m. 여기서 지금 얼마가 장착이 된 거죠? 예, 여기 1500W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500W. 예. 기존에 태양광은 없었나요, 이 차에? 예, 이거는 이제 그 태양광이 작은 태양광이 있었어요. 아. 근데 뭐 거의 태양광으로 역할을 못 하고 네. 그냥 뭐 시샘말로 뭐 방전 방지하는 목적 뭐 그 정도의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500W. 예. 면 요거는 시간당 얼마가 충전됩니까? 시간당 한 80A에서 90A 정도. 햇빛 좋으면 뭐 100A까지 가겠네요. 100A도 뭐 찍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태양이 살짝 보시면 예. 구름이 저쪽에 뭐, 있다가 예, 예. 이 정도 상태면은 한 50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뭐 한 50 정도, 40, 50 정도. 뭐 이렇게 9A가 충전되는데. 예, 예. 자, 조건이 있습니다. 예. 제가 들어보니까 예. 이 와트스를 또 이 충전량을 받쳐주려면 예. 배터리가 또 돼야 되잖아요. 예, 적당한 양의 배터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 그 요 정도 양이면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 이제 800A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인산철로? 예, 인산철. 뭐, 납산도 뭐 가능은 한데 네. 이거를 600만원씩 주고 올리시는 분이 굳이 납산을 고집하시는 분은 없고요. 네. 예, 뭐 배터리는 어떤 종류에 상관은 없지만 네. 요즘 뭐 안정적이고 그 부피 작고 무게 작은 인산철로 뭐 거의 100% 전량 가고 있습니다. 800A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800A. 예. 요 차를 가져오신 예. 분께서는 여기 전기가 얼마 배터리가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이게 원래 기존에 240A였었는데 들어가 있었어요. 예,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네. 이제 1088A로 증설을 했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 배터리를 떼어내고 예, 그 떼어내고. 배터리를 장착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 자체는 타사에서 만들어서 온다고 해도 예. 나는 이걸 애초에 장착을 하겠다 예. 라고 염두를 해두고 차를 출고한다면 예. 배터리를 그냥 빼주세요 하고 제작하는 게 낫겠네요. 뭐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 배터리를 일부분들이 이제 혼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뭐 일시적으로는 혼용해도 되겠죠. 네. 그런데 혼용하게 되면 그 발안수를 마치기가 그 일정량의 전기가 충전되고 방전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배터리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총량을 가진 한 개의 배터리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캠핑카를 완성차라고 했을 때 예, 예. 거기에 전기에 대한 튜닝을 따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 기존 이 차량의 배터리를 설치 안 한 상태에서 예, 예. 출고를 해서 예. 캠핑스타에서 갖고 오시면 튜닝을 예, 예. 배터리와 함께 예.
장착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도 하고요. 아. 뭐 기존에 다 설치된 상태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아무 비용이 부담이 추가가 되니까 발생하지요. 추가 발생하니까 예. 비용을 줄이려면 예. 애초에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 제작을 하는 게 훨씬 금전적으로는 유리하죠. 그렇죠. 작업성도 유리하고요. 자, 그렇다면 예. 대표님. 예. 르노마스터 차량이 예. 이게 1500암페어죠? 1500와트예요. 1500와트가 증설이 되고 예. 배터리가 아까 1088암페어요. 1088암페어가 들어가 예, 있으면 예, 예, 예. 얼마가 비용이 추가됩니까? 비용이 진짜? 태양광 600만원, 그 다음에 배터리 600만원. 태양광 600? 예, 배터리 600. 600. 1200만원이 예, 들어가는 거네. 배터리 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배터리는 기존에 이제 여기 실내에다가 네. 저희가 함따서 테이블 옆에 저기 하얀 게 배터리입니다.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차량은? 예, 이쪽에 배터리가 여기에 탑재 있습니다. 아, 예, 예. 열어봐주시죠. 아, 이거는 열 수가 없고요. 아, 열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아. 저희가 밀봉해 놨습니다. 저희 배터리에 대해서는 저희만의 또 특별한 기술이 조금 있어서 내부 공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제가 사이즈는 아실 수 있잖아요. 예, 사이즈는 1088암페어가요. 네. 길이가 한 55cm 정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최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네. 어떤 공간이든 랩만 하면 그 공간에 맞춰서 형태를 달리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배터리 무게는요? 무게는 약 90kg 정도 됩니다. 90kg? 예. 오, 꽤 나네요. 1088암페어. 네. 예. 인산철이죠,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충전량을 좀 볼게요. 이 자, 차는 지금은 지금 충전량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아직 100% 차 있구나. 예, 100%입니다. 아, 밖에 세워놨을 때 이미 충전이 됐거든요. 예, 예, 예. 아, 예. 1300암페어 정도예요. 예, 예, 예. 야, 1300암페어면은 이 차에 예. 와. 근데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4일 이제 흐려 있을 때 이제 그 역할을 하려면 이 정도의 배터리는 탑재돼야 됩니다. 야, 지금 에어컨 한번 돌려볼까요? 에어컨 돌리시죠. 최고로 한번 돌려볼게요. 예예. 예. 에어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윈이어 6평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로 잡죠 지금? 예, 최고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영상 17도로 지금 세팅했고요. 네. 예. 보시면 소비 전력이 나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나오죠? 420와트, 419와트요. 419와트니까 예, 420와트. 이렇게 썼을 때 예, 시간당 한 40암페어 정도를 소비하는 예, 예, 예. 근데 충전 자체가 뭐 50암페어 이상이기 예, 때문에 예, 50암페어 이상인데 하루 종일 돌려도 그게 이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충전량이 해가 일조량이 좋을 때는 하루 종일 돌려도 마이너스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자, 아까 사무실에서 좀 투자한 거 봤습니다. 예, 예. 캠핑카 대표님 사무실 앞에 예. 캠핑카가 세워져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전기 증설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예, 예, 예. 거기서 전기를 빼서 사무실 전기를 쓰시더라고요. 사무실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예. 듣진 않았는데 예. 처음 봤습니다. 한 전을 쓰시지 않고 예, 예. 캠핑카에서 나오는 전기로 예, 사무실 전기를 돌리시더라고요. 예, 사무실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예, 예. 아, 이게 정말 뭐 신기루 그런 게 아니구나.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100%지만 지금 예. 돌리고 있어도 떨어질 예. 이유가 없는 거죠. 충전량도 예. 있고 하니까. 예, 떨어지지 예. 않습니다. 떨어져봤자 99% 다시 뭐 100%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충전이 가장 잘 때가 인산철 배터리가 하여튼 80% 이하로 좀 이렇게 그 용량이 떨어져야 충전이 잘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배터리 용량이 만약 경우에 따라서 뭐 10%까지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흐려도 그렇게 전기 충전량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살짝 지금 돌리니까 이제 1298암페어, 2암페어가 예. 떨어졌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밖에는 뭐 해가 없죠. 전혀. 네, 해가 지금 구름이 예.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구름만 벗어나면 또 쫙 예, 또 올라갑니다. 이 영상 보고 참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예. 예. 전기에 부족함을 느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연락을 많이 오시는데 질문도 예. 어떤 거 많이 하시나요? 질문은 이제는 뭐 그냥 이제는 많이 믿고 네. 이제는 뭐 이제 작업 일정에 대해서만 좀 많이 의문적이에요. 빨리 좀 작업을 할 수 없냐.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시설의 한계하고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막 많은 양의 작업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네. 뭐 이제 성실히 열심히 해서 그 소비자 호응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전기 갖고서 아까 냉난방기 돌려도 뭐 충분하겠네요. 아, 저희는 일부 차량에 냉난방기가 설치돼서 출고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코치맨, 네. 예, 포드 코치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0와트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7평 냉난방기가 설치된 차량도 작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비장으로? 그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아, 물론 근데 비용이 또 저렴하진 않네요. 그런데 네. 그 언더베드 저게 발전기가 달려 있는데요. 그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소음. 사실 소음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소음이랑 또 이제 매연도 나오고. 예, 매연도 나오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쾌적하지 않습니까? 소음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소음밖에 나지 않으니까요. 네. 외제차 같은 경우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균 가격이. 네. 1억 5천에 사실 2천만 원은 그 뭐 저렴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은 큰 돈이지만 사실 그 차량을 1억 5천 이상의 차를 운행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을 한 7분요? 예. 한 5, 6분 정도 돌린 것 같은데. 예, 예. 4A 정도 떨어졌고요. 예, 다시 예. 또 뭐 100%에요, 항상. 예,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저희가 일반 언더베드 에어컨이나 예. 루프형 에어컨을 돌리게 되면 예. 쭉 떨어지는 좀, 게 보이거든요. 예, 좀 더 떨어지죠. 쭉 떨어져요, 쭉.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이게 가정용 벽걸이 에어컨으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시 3A야. 예, 이렇게 예. 해서 예. 거의 뭐 변동이 없게끔. 예, 예, 예. 네,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게 예. 전기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예. 캠핑카는 어디든 가서 예. 자가 발전을 하는 예, 예. 그러한 캠핑카를 예. 만들겠다 예, 라고 예. 이제 예.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예, 친환경 무공해 캠핑 전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가슴이 와닿았던 말씀은 예, 예. 아, 특히 노후에 이제 많이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예, 예. 예. 그분들은 이제 생산 활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예. 뭐 정해진 금액에서 예.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예. 많은데 예. 요 캠핑할 때 전기로 인한 또 비용을 추가하는 거는 예.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예. 캠핑장 들어가는 게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만 예. 설치하면 예. 전기에 대해서는 추가 예. 비용 없이 무한정 예. 돌릴 수 있다라는 예. 거가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예.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몇 년 보장이요? 10년 보증입니다. 10년을 보증해 주십니까? 예. 그 아마 세계 유일할 겁니다. 10년 보증까지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이게 1500W가 1500W가 부가세 포함해서 600만 원이고요. 600만 원이고요. 예. 배터리가 예. 예. 부가세 포함해서 600만 원. 그래서 600만 원, 1200만 원. 근데 예. 나는 1500W까지는 필요 없고 예. 뭐 한 절반 예. 뭐 한 700W 정도만 하겠다. 예. 그럼 비용이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절반에서 좀 더 빠지죠. 700W 정도면 그럼 150만 750W까지는 저런 부동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저게 그 곧바로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절반 값에서 100만 원 더 줄어드니까요. 네. 얼마 정도예요, 그럼? 2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이면 증설이 예, 예, 가능한 예, 건데. 예, 예. 그래도 그 간간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750W만 해도 뭐 사용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차종 가능하고 예, 예. 루프랙이 있어도 예. 아, 그것도 변형을 좀 시켜서 예, 루프랙이 이제 그 어떤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경치를 즐기고자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예, 루프랙 위에도 이제 이렇게 여다 밀어내는 방식을 해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접어라. 예, 접어야 됩니다. 어차피 바람 그건 이해를 없으니까. 예, 이해를 그리고 바람이 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이 불 때는 전기 사용량이 현격하게 줄기 때문에 네. 집어넣어도 아, 절반 그러네. 50%만 생산돼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그러면 집어넣으면 전기가 안 생산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 이의를 제기하시는데요. 그때는 전기량이 전기 소비량이 현격하게 줄기 때문에 전체 총량에는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핑스타입니다. 예. 강원도 춘천에 있고요. 예. 네, 춘천에 있고 아, 여기 저희가 더보기란에 예. 전화번호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전화는 밤에 해도 상관없어요. 10시까지. 가능하면 일과 시간에 좀 하시면 좋고요. 일과 시간에. 그 저희 저 출고고객이요. 그 좀 심하신 분이 옛날에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에어컨을 한 48시간을 가동하니까 배터리가 이제 소진돼서 에어컨이 가동 안 된다고 밤 12시에 전화하신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햇볕이 없는 밤에도 가동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집에 에어컨은 48시간을 가동하냐고 여쭤봤더니 집에서는 가동을 안 하신답니다. 알겠습니다. 극한 테스트를 하셨네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이렇게 해서. 전기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캠핑스타의 예. 발전소 예. 캠핑카 만들기 예, 2탄 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